누나 씨가 얼마 전에 이번에 우리 엠버 언니가 보컬적으로 많이 향상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엠버가 생각했을 때 이번 앨범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멤버는 누구? 누나 씨요. 누구요? 그냥 자기 누나요. 누나? 누나요. 누나 알겠습니다. 네. 자, 크리스탈 드라마 상속자들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등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앞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쟈니 뎁 오케이. 어? 자, 알겠습니다. 엠버. 네. 얼마 전 헨리랑 너무 친해서 열애설까지 났다. 근데 헨리와는 사귀지 않겠다. 사귀는 이 화생방을 다시 가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네. 엠버의 이상형은? 올랜도 블룸. 알겠습니다. 자, 이번 크리스탈. 어떤 방송에서 미래의 바람으로 항상 아름답게 기억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미래 아니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아주 소소한 버킷리스트 하나만 공개해 주세요. 소소한 콘서트? 근데 하기로 했잖아. 뭐죠? 콘서트예요. 콘서트? 단독 콘서트.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자, 이뤄진 거니까 어쨌든 있었던 거니까. 네. 자, 좀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얼마 전에 루나가 네. 엠버 언니가 보컬적으로 많이 향상됐다 이런 말을 네. 했는데 네. 큰 변화가 있는 멤버는 네. 엠버가 생각했을 때 루나라고 대답을 네. 했어요. 왜요? 어떻게 보면 약간 루나 제가 루나랑 그래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으니까 약간 항상 연습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네. 아유 무서워. 24시간 동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의 색깔 찾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약간 이번에 진짜 확실히 약간 많이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자기의 편한 편한 색깔, 약간 자기의 몸짓 그런 거 다 자기가 지금 확실히 100%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은 잘 몰라도 옆에 있는 네. 가까이 있는 멤버들은 되게 잘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같이 하는 멤버들이 더 마음 편해 네. 편하죠. 이 친구가 네. 좀 더 막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네.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뭔가 한 칸 더 업그레이드 성숙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났어요. 아, 엠버는 어쩜 이렇게 한국말 잘할까요, 정말? 오빠 덕분이. 아, 진짜 너무 잘해서. 오빠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렇죠. 크리스탈 씨가 생각하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외국인 멤버인데 이렇게 유창하게 한국말을 업그레이드가 더 편할 텐데 성숙됐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니까 많이 늘었죠. 옆에서 뭐 강일 오빠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고 멤버들도 있으니까 더 많이 도와주니까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크리스탈 씨 네. 드라마 상속자들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등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호흡 맞추고 네. 싶은 배우를 쟈니 뎁이라고 했어요. 조니 뎁 아닙니다. 조니 뎁은 충청북도 음성에 계신 조시성을 가지신 조니 뎁이가 가지고 쟈니 뎁이에요. 쟈니 뎁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쟈니 뎁 어느 게 좋아요? 쟈니 뎁에? 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남성미. 네. 되게 전, 각지고. 되게 각이 없는데. 4차원이잖아요. 그 역할도 그렇게 보면 그런 약간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캐리비안 해적 같은 데서는 막 정신 나간 연기하고. 그러니까 하는 역할들도 다 굉장히 개성 있고 그냥 그분 자체가 뭔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약간 예술적인 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풍겨지죠. 쟈니 뎁은. 아, 쟈니 뎁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혹시 라디오 듣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쟈니 뎁이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FX의 굉장한 팬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 쟈니 뎁의 통화 연결음이 네. 포스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쟈니 뎁에게 음성 편지 한번 써볼까요? 쟈니 뎁 SNS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냥 first name 사이로 쟈니. 노래 좋습니다. 노래 좋습니다. 뭐야 이거 이상해. 지금 원래, 결혼 안 아니, 했잖아. 야, 결혼이 뭔 상관이야. 그냥 팬이야. 팬으로. 야 수정 씨 그냥 아야. 수정 씨. 네 뭐 언젠간 만나요.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니 뎁 씨께. 아빠야, 아빠. 아, 자니 아버지께 저희가 저 정말 팬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엠버의 네. 이상형. 네. 엠버의 이상형 또 오랜드 블룸이었어요. 오랜드 블룸. 아, 근데 아까 오랜드 블룸 얘기했을 때 진짜 좋아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되게 놀랐죠? 맞아요. 이거 꺼져 있을 때. 우리 광고 나갈 때 엠버 너 누구 좋아하는데? 나 오란드 블룸 근데 갑자기 막 혼자 웃길대고 웃길래 크리스탈이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그냥 생긴 게 너무 좋아. 생긴 게 너무 좋아. 막 이게 아 진짜. 야 진짜 네. 엠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랑 거의 2년을 넘게 같이 방송하면서. 나 진짜 아침에 오빠 어떻게 뭐 먹고 잤어요? 맨날 그러고. 어? 아 근데 올랜도 네. 블룸 같은 스타일 좋아하나 봐요. 네, 올랜도 블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생긴 그냥 진짜 걔 생긴 것만 따지면은 제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고 근데 하는 역할도 다 본다면요. 약간 그냥 순진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진짜 조용하게 막 멋있는 것도 있잖아요. 약간 엠버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게 생긴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튀거나. 근데 또 보면 저희 가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네. 이제 스태프분들 중에 나시 입고 네. 굉장히 몸 좋으신 네. 스태프 오빠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귓속말로 저한테 와가지고 저 오빠 몸 좋은 것 같아. 나도 이러고! 엠버! 그리고! 엠버! 엠버! 아, 너무 엠버. 밝혀요. 엠버 몸 좋아해요? 저는 약간 남자들이 약간 운동 특기를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챙기는 그렇죠, 그런 것 그렇죠. 있으니까 전 그거 되게 존중을 해요. 그러면 운동하시니까 건강해 보이네요. 앞에 가서 얘기하지 왜 크리스한테 가서 저 오빠 몸 좋은 것 같아. 저 오빠 팔뚝이 훈제 닭다리 같아. 그런 말 왜 해요? 그냥 약간 제가 솔직히 약간 제가 남자의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약간 크리스탈 빨리 얘기해봐요. 남자 얘기 많이 안 해요? 아니 근데 약간 크리스탈 빨리 얘기해봐요. 한 번에 약간 그냥 그런 가십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크리스탈한테.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 오빠 내 스타일이야. 이랬었어요. 엠버! 엠버! You know who? 알아요. 알아요. 아 엠버. The guy. The guy. 네. 자, 우리 노래 하나 또 듣고 와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FX의 파피 네. 신곡이죠? 새 앨범에 있는 파피 듣고 올게요.